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버닝썬에 나왔던 또 내용을 가지고 이 보안 의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해킹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순간에 좀 실수로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좀 요것을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북 사건, 전자책 유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범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범인과 잡혀가 동시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또 이제 제가 보안 담당자로서 있었을 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요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책 218만 건 정도가 암호화가 해제가 돼가지고 무단을 취득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들은 정말로 유출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 이게 전자책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이제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통업체 중에서 제일 큰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우리가 책을 써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문이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에 제거 책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니까. 제거 전자 책들이요. 그래서 약한 203억 정도의 상당히 뭐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이 다 이제 유출이 되고 이제 유통이 또 무단으로 되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전자책들이 이제 유통이 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토런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웹하드 뭐 이런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 이게 유통이 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 DRM이 해제된 것을 유통을 했다가 또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범죄자가 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을 획득하더라도 다른 곳에다가 이제 배포를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명 입시학원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도 DRM을 이제 해제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요 사건들을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 속으로는 쉽게 곧 체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3월달인가 이게 4월달인가 그 정도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월 뒤에 붙잡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8,600만 원 정도 이제 갈취를 했죠. 그다가 이제 검거가 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을 사건을 발생했던 주범 같은 경우에도 어려요. 16세인가 15세인가 그 정도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같은 경우에도 20대예요. 20대 초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들이 더욱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 여기에 나온 대로 된다면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 실력도 괜찮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것은 없고, 이렇게 이제 뭐 스크립트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쉽게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특정한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마스터키가 이제 유출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143건 정도의 복화 키들을 이제 무단으로 했다는 것은 특정 사이트에서 우리가 마스터키가 유출이 된 것이고, 갑자기 영상 입시 사이트가 나온 거 보니까 거기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해킹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DRM 업체들이 좀 같은 DRM 업체일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이 컸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텐츠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의해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사이트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이 DRM들을 이제 복구할 수가 있느냐. 특히 이제 앱이 여러분들이 설치가 돼가지고 앱에서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됐던 앱 같은 경우에도 다 DRM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M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 DRM, 이게 DRM이 걸리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PDF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유료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다운로드 받아도 DRM이 아니고 다른 PDF 리더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보는 것이 허용이 되거든요. DRM이 안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M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장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시장들이 커요. 예, 컨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시장들이나 그런 데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제 판매가 됐고,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들을 이제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컨텐츠라는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나, 뭐 그런 데 같은 경우 보면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나 그런 데 보면은 영업이나 그래 많이 남지를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그 만약 책 같은 것도 많이 있지는 않은 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DRM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복구할 수가 있느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다른,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이제 다른 앱에서 이제 또 이제 실행을 할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DRM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든 아니 그 이북이든 우리 영상이든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들에 대한 것들 유료 판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하다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붙잡힌 것을 보면은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오해보다는 이제 이게 농담인지 아니면 이제 뭐이 뉴스의 댓글들을 보니까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속이 될 건데, 구속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나오면은 또 이제 취업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물론 아주 옛날에 이제 한두 분 정도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지인들은 아니고, 좀 있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분이 또 구속이 됐더라고요. 예, 한 사례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런 것들이, 이런 유혹에 대해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킹을 배우고 난 뒤에 뭐 유튜브나 통해서, 그다음에 제 교육을 통해서도 사실 해킹 기법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저도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축한 환경들, 아니면 뒤에 쪽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버건팅을 통해 가지고도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력들을 한번 검증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8,300만 원 아니면 더 이상의 금액들이 뭐 눈에 보일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나중에 이제 미래를 본다면은 더 많이 벌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범죄자에 대한 기록들이 남으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절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강의를 갈때 이제 대학교도 갈 것이고,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이제 강의를 할 것이고, 이렇게 초기에는 그런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범죄 기록을 제출을 해요. 범죄 기록이요. 범죄 기록이 있냐 없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으로도요. 그래서 범죄 기록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범죄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나 중학생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여학생들이나 그런 데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성범죄 기록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사이버 해킹에 관한 범죄 기록뿐만 아니고, 이런 성범죄는 굉장히 이제 나쁜 기록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의는 절대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체 쪽에, 특히 이제 공공기관 쪽에 컨설팅을 갈 때도 요 범죄 기록들에 대한 조회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컨설턴트들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사실 한 번씩 하다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 문서를 내역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컨설턴트도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만약 뭐 이렇게 실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그한 번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취업을 만약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기록이 남잖아요. 영원히 남잖아요. 이건 지워질 수가 없는 기록인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리스크를 안고 정말 취업을 이렇게
시켜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킹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모의 해킹 쪽이나 그쪽으로 이제 배우신 분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칼이라고 생각하시합니다. 칼. 그러니까 이게 범죄로 쓰이는 확률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리나 정말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양날의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해킹 기술들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유혹들이 여러분들이 이겨내시하는 겁니다. 특히 공부를 할 때는 뭐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오히려 잘안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혹들이 잘안 넘어가는데 이 해킹 기술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뭐 1개월 이렇게 배우시고 난 뒤에 자신이 굉장히 어떤 대단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혹들을 더 많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유혹들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잡혀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도 나름대로 이제 뭐 이제 머리를 썼죠. 텔레그램도 이용을 했고 인터넷 이용할 때 이제 VPN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록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토어 브라우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썼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경찰들이 이런 추적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잡는 방법들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가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제 잡는가 이런 기록 그런 사례들도 몇 번씩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금방 잡힙니다. 생각보다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그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윗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로그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뒤져 보시면은 어느 장비든 분명히 남아요. 그럼 언젠가는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더 안타깝죠. 위에는 정말로 이제 맘 먹고 뭔가 이제 정말로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뭔가 많이 한것 같은데 경북대 정보 동아리 이제 학생이 81만 명. 왜 이것을 개인 정보들을 털었는지, 돈을 받고 팔려고 했는지, 이거는 저도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보들을 털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까지 해킹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특히 이제 정보 동아리까지 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평소에 이제 정보하고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같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해킹대회도 같이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도 나중에 하고,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아리를 분명히 활동을 했었을 건데,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기 대학교만 한 것은 아니고, 막 다섯 개 대학교하고 특히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건든 것 같아요. 다 이제 공공, 어떻게 보면 공공이죠. 대학교도 그렇고 공공인데, 이런 데서 침입을 해가지고 81만 명의 개인정보들을 이제 가져갔습니다. 217만여 건건. 이게 적지 않은 숫자죠. 네, 저쪽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빼돌린 협의들을 하고 있다. 이것을 딴 데다 더 팔았으면은 당연히 더 이제 형량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간, 유출되지, 2차 유출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치기 30분 전에 이제 온라인 사이트. 참 이게 뭐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A 그 학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욕심들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고 그래서 열람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대학교를 오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을 거고 경북대가 또 여기 경북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당히 내신도 높아야 들어갈 수 있는 부문을 알고 있는데 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한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나락으로 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대학에서 이제 제적이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었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 특히 이제 요쪽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해당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북대라고 한다면 경북대 해당 학교 전산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에서 이렇게 동아리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주관으로 해서 가끔씩 해킹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학교 대학 그 교수님들은 그렇게 같이 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외부 모의해킹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실전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교수님 주관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아리 학생분들이라면은 그런 쪽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이나 그런 관점보다는 이런 관련된 이제 로그 파일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학생 그 학교하고 협업을 맺어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이제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대학교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만만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대학교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은 이제 정기점검, 정보통신망과 정기점검 같은 거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IP가 이쪽으로 가는 것들도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확인이 됐겠죠. 그래서 후에 이제 또 발견됐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곳이든 남는다. 여러분들이 장비의 앞에 정보 보시면 이제 방화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DS, IPS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웹방화벽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 같은 경우, 서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다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우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통합 로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또잘돼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이게 그 금융권 같은 경우나 그런데 아니면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통합 로그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보안 담당자 쪽이나 그런 것들 경험들이 있으면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와, 이렇게 해킹을 범죄자들이 왔을 때 공격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서 남겠구나. 이거 지우고 가는 것들은 정말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다 뚫어야 다 지우고 나가야 하는 건데, 실제로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아요. 정말로 많이 남고, 과도하게 남을 정도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정보보안 담당자로 있을 때도 한국에서 공격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요것들을 하나하나 다 대응하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한국에서 들어올 때도 이제 스캐닝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조금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들어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스캐닝 같은 걸 하면 이제, 아, 이게 대충 피해가 없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 차단하거나 딜레이 시키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제 사이버 수사대 쪽하고 신고해서 이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냥 그렇게 보고 그런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긴 들어오고, 뭐 이게 중국 같은 경우나 이제 브라질 아니면 이제 노르웨이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로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고 싶다면은 인프라를 한번 직접 구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상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킹도 한번 해보고, 웹스캔도 마음껏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은 어딘가에 다 남아요. 네, 다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침해 대응을 할때 대응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것도 유용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있어요. 지금 현재 2003년 이것도 2월 달에 발생해 2월 달 정도에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것이고, 이거는 7월 달에 보도가 나온 거잖아. 최근에 2013년도에 이제 했던 것인데, 여기도 똑같죠. 예, 그래서 이천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생이 수강신청 사이트. 참, 수강신청 사이트 같은 건 매일매일 이게 뭔 죄가냐, 그죠? 그래서 수강생 사이트가 해킹을 뭐 시도하는 것들이 이제 적발이 됐다. 뭐, 물론 이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이제 처벌을 받겠죠. 뭐, 퇴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까지 가면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버티시고, 잘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보안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시면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또 문제긴 문제죠. 수강신청 같은 경우를 많이 건드렸고 또 시험 문제들을 유출했다는 것은 나중에 취업할 때도 이제 학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영향들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있죠. 뭐, 제 입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또 주위에 보면은 또 좋은 학점들이나 좋은 대학교가 또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아, 그러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타깝고, 이런 기술들을 이제 뭐 배우고 뭐 하는 것들이 좀 잘못된 길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버거운팅 관련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커원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은 이제 버그 헌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입을 하시고 난 뒤에 이 버그 바운티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리스트들이 쭉 나와요. 생각도 많습니다. 뭐 몇 개인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죠. 예, 몇천 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금방 LG 하나 또 지나갔죠. 뭐 LG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LG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특정 웹사이트만 막 하는 것들은 아니고 특정한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IoT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모바일 뭐 이런 제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버그 바운티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나 특히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 오라클 뭐 이런 사이트는 웬만큼 다 버그 바운티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만약 여러분들이 심각한 취약점들 아까 이런 취약점들을 찾아내면은 엄청난 돈을 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들을 이제 주게 되죠. 뭐 최고적으로는 2만 달러까지 주게 되는 것인데 취약점 하나의 심각한 취약점은 뭐 2만 달러까지 줍니다. 물론 이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150달러 정도의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죠. 미디엄까지는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합법적이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용하시길 바래요. 공부할 곳이 이제 너무나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제가 공부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 있나요? 뭐 저런 사이트 있나요? 뭐 이렇게 뭐 웹해킹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 아니면은 뭐 뭔가 이제 좀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중국 사이트를 뭐 해킹해야 하나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너무나 많다는 거죠. 공부할 컨텐츠도 많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유료 사이트도 있을 거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도 제가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좀 쌓으시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다른 이제 그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교육기관들 많이 있을 거고 연계된 회사하고 연계된 그런 교육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 동안에는 잘 이렇게 버티시고 그다음 인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그렇게 지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